한국 방산의 외형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박난 수출 기회를 통해 산업 자체의 외형을 잔뜩 키우는 모습인데요. 우리 K방산이 폴란드와 계약한 금액만 50조 원, 이를 기회로 단순히 무기 판매만이 아닌 현지 진출과 기술 이전을 통해 유럽 현지의 공장과 정비창 등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실적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등 내수 증진 효과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공룡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신냉전 분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 세계는 무한 군비 경쟁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방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속납기와 뛰어난 가성비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외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민주주의 무기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당연히 우리 방산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과 함께 정부와 군의 긴밀한 소통으로 결집된 국가적 역량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방산 기업의 실적은 지난 25일 보고된 국내 방산업계의 사업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그리고 LG진엑스원까지 한국방산 빅4의 지난해 생산 실적은 전년 대비 적게는 4,400억 원부터 많게는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생산 실적 증가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바로 폴란드인데요. 주요 품목으로는 하나에어로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다목적 전투기 FA-50, 그리고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했습니다. 생산 실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지난해 K9 43문, 천무 18문 등을 납품했던 하나에어로인데, 하나에어로의 지난해 지상무기 생산 실적은 2조 8,251억 원으로 2022년에 1조 5,547억 원보다 81.7% 1조 2,704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하나에어로는 2022년 폴란드와 수출 계약 체결 이후 생산 능력의 확충을 위해 올해 K9 등 화력 체계 등을 담당하는 창원 3사업장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인력도 추가 채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하나에어로의 생산 능력은 2022년 1조 7,779억 원에서 2023년 3조 190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에어로는 지난해 K9 등 지상화력체계 생산을 담당하는 창원 3사업장도 증설을 마치자마자 창원 2사업장에 레드백 C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 생산을 앞둔 대비라 할 수 있는데요. 4월부터는 창원 공장 내 가스터빈 엔진 생산 라인 증설에 나서고 있어 올해 연말쯤엔 지금보다 엔진 생산 규모가 2배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생산 실적이 1조 3,262억 원으로 2022년에 8,855억 원보다 4,407억 원 늘었고 가동률도 94.2%에서 102.9%로 상승, 그야말로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10대, 2023년 18대, 올해 18대 등 폴란드에 인도하기로 한 K2 전차 실행 계약 물량 180대 중 46대를 인도했는데요. 이는 원래 예정일보다 수개월씩 앞당겨진 일정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선두주자로 최근 폴란드, 말레이시아의 FA-50의 대규모 수출에 성공하며 K방산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700여대의 카이 항공기가 전 세계 하늘을 날며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 후속 지원 능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카이는 폴란드 수출 초도 물량인 FA-50 GF 12대를 계약 1년 3개월 만에 납품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속한 납품이 가능했던 이유는 카이의 노력 외에도 한국군에 납품하기 위해 생산 중이던 TA-50 블록 2를 폴란드 수출형으로 개량하는 등 우리 정부와 공군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여 물량 36대는 폴란드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FA-50PL 형상으로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FA-5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대한민국 공군이 실전 운용하면서 검증된 성능은 물론 경제적 운영 유지비, 원활한 후속 지원을 통한 높은 가동률 유지와 항공기에 대한 각국 고객의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카이의 FA-50은 최신형 AESA 레이더 장착, 항속거리 확대, 근접공중전 향상을 위한 공대공 무장 등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인데요.
변화된 방산시장 환경과 고객 요구 사항에 타이가 적기 대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2027년까지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추가로 인도해야 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동일 기종으로 2차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수주 물량이 36대까지 늘어날 수 있어 타이는 고정익 생산 능력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40대 양산이 확정된 KF21이 기다리고 있으며 2032년까지 추가로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해야 합니다. 올해 보고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의 지난해 생산 실적은 3조 3,375억 원으로 2022년 2조 3,548억 원보다 9,8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엔 폴란드에 납품한 FA-50과 대한민국 육군에 인도한 기동헬기와 기체 부품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는데요. K-방산 열풍의 중심이 FA-50에서 수리원과 LAH 헬기, KF-21 전투기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군의 노후된 기동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최초로 개발된 국산 헬기인 수리호는 전력화 10주년을 맞아 올해 첫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세계 11번째 헬기 생산국으로 만든 효자 상품입니다. 기본형인 기동헬기를 기반으로 10여 종의 군관용 파생헬기로 다양하게 진화한 수리호는 LAH와 함께 2023년 11월 두바이 에어쇼에서 해외 첫 시범 비행을 선보이며 중동 시장의 많은 해외 고객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은 당연 KF-21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안정적인 개발과 확장성으로 K-방산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서울 아덱스 2023에서 해외 고객들에게 첫 비행을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 화려하게 대비했는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됐으며 향후 무인전투기 UCAV와 다목적 무인기 AAP가 융합된 미래형 유무인 공중전투 체계 플랫폼이 적용될 예정으로 앞으로 6세대 전투기로의 능력 확장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이는 올해 수주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력을 확대하고 위성 등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신설에 약 2천억 원, 기계 매입에 2,200억 원, 항공기 부품을 조립, 제작할 때 기체를 고정하는 장비인 气공구 매입비 900억 원 등 총 6,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타이의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 탑재체 분야 협력사이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성의 탑재체 및 통신과 관련한 핵심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LIGENEX1은 대전 사업장 내에 위성 및 레이저 체계 조립동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회사의 미래 사업인 우주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LIGENEX1의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은 무게 100kg 미만의 초소형 정찰 위성, 수십 기를 쏘아올려 표적을 감시하는 것으로 기존 군정찰 위성과 상호 보완해 운용될 예정인데요.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 체계 군지 상체를 개발하는 991억 원 규모의 계약을 국방과학연구소와 지난해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LIGENEX1을 말할 때 천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우디 수주는 시작에 불과하며 천공 시리즈의 성공으로 증권과 보고서는 호평일세 그 어느 때보다 회사 내부에 자신감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날개를 단 데다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넉넉한 수주잔액까지 쌓은 덕분인데요. LIGENEX1은 여세를 몰아 유럽, 중동뿐 아니라 방산 강국인 미국에까지 수출할 계획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ENEX1 수주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조 5,9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 10개 포대 물량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2를 수출하는 4조 2,500억 원 규모 계약을 성사한 영향이 컸는데요. 특히 사우디는 인접국인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위협에 처한 만큼 세계에서 방공여격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국가인 대한민국에 천궁2 같은 무기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산업계에서는 LIGENEX1이 추가 수출 물량을 따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와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유럽과 중동 등 방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내 개발과 생산에 안주하지 않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하나에어로는 폴란드 현지에 방산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폴란드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하나에어로의 해외 첫 R&D 센터인데요. 여기엔 앞으로 생산 설비까지 건설, 대한민국 방산의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하나에어로는 이곳에서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 지상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 생산할 예정인데요. 하나는 폴란드 현지 생산공장 건설까지 추진 중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에어로가 추진하는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의 일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재무장에 나선 만큼 하나 측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그동안 생산 여력이 부족해 K방산의 안방 시장을 내준 유럽 방산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독일 라인메탈 등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방산 회사들은 나토 회원국에서 만든 무기를 써달라라며 유럽 국가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하나가 우리가 만든 물건도 나토제 무기다라며 항변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에어로는 유럽에서 흔히 말하는 가장 잘 나가는 방산 기업인데요. 유럽 현지에선 루마니아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을 맺으려 하는 등 임박한 계약이 밀려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산이 유럽 방산 시장을 호령할 날도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일단 남은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 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9일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국방부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선택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K9이 독일의 펜저하우비치2000과 튀르키예의 프르트나토와 같은 경쟁자들이 함께 치열한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그러나 너무나 싱거운 승부 결과에 현지에서도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에서 특히 루마니아에서는 독일 펜저하우비치2000을 포격 성능과 안전성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K9이 글로벌 시장에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사실 펜저하우비치2000은 화려한 스펙이라는 이명과는 달리 두드러지는 단점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격인데요. 현재 한 문당 생산 예상 가격이 무려 100억 원으로가에 비슷한 성능의 K9 자주포 대비 2.5배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동절기 리스크도 펜저하우비치2000의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로 가는 자주포라면 언제든 북진할 수 있도록 북유럽과 시베리아의 겨울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펜저하우비치2000은 노르웨이의 혹한기 성능 테스트에서 포가 얼어 불합격된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혹한기와 혹서기에 구분이 없는 전장을 누볐던 K9에 대비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단점은 수출 현황 데이터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펜저하우비치2000을 운용 중인 나라는 독일을 포함 4개국분으로 그 규모도 이탈리아 20문, 네덜란드 39문, 그리스 24문 정도입니다. 이는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128대를 수출한 중국산 PLG-45를 겨우 앞서는 수준입니다. 펜저하우비치2000의 명성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라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의 육군에서 운용 중인 150대를 포함해도 총 양산 대수가 300문에도 못 미쳐 생산 설비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현재는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춘 상태이며 이에 따라 부품 수급도 불안정한 수준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실패한 2인자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K9의 실적은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 중인 K9만 해도 1200문에 달하며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폴란드 등의 납기된 수량과 미인도 수량, 미계약 상태의 수량을 더하면 K9의 총생산 대수는 이미 300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의 점유율은 48%로 1위를 차지했는데 2018년 이후 계약 대수를 감안하면 이젠 거의 자주포 시장을 평정했을 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던 K9 대비 펜저와 미츠2000의 장점인 성능 역시 그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방산 무기 시장에서 전쟁보다 더 확실한 쇼케이스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미 K9은 여러 전장을 누비며 그 우수성을 뽐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카슈미르 지방에서 벌어진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사태를 들 수 있는데요.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 중국산 자주포로 무장한 파키스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를 배치한 인도 부대에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 펜저하우비치 2000은 자체 중량 55톤으로 원거리 수송에 문제가 있으며 탄약 운전 성능도 K9에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떨어질만해서 떨어졌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또 다른 경쟁자인 튀르키예의 푸르트나투는 사실 명품 자주포 K9과 비교하기엔 모든 면에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애초에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아 튀르키예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자매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현재 튀르키예는 한국에서 생산된 초도 물량 8문을 포함해 280문의 푸르트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외신에서는 튀르키예산 푸르트나투를 K9의 파생형이나 아류작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푸르트나투는 엔진 공급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요. 원래 푸르트나는 독일 MTU의 MT881 엔진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독일 정부가 엔진 수출 허가를 보류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750마력짜리 커민스 엔진에 미국산 파워팩이 유일한데 이런 불확실성을 내재한 채 입찰 시장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K9 생태계의 10번째 회원국이 되었는데요. K9을 선택한 루마니아 육군의 결정은 K9의 수출 경쟁력이나 가성비를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루마니아가 K9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얻는 혜택도 외신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K9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여러 나토 회원국에서 운영 중인데요. 같은 방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회원국 간의 운영 노하우와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유사시 회원국으로부터 무기나 부품, 운영 인력을 조달받기 용이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에어로는 폴란드의 K9 자주포 전용의 예비 부품 공급 센터까지 개소할 예정이니 당연히 무기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루마니아는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완성형으로 평가받는 K9이 계속 성능 업그레이드 중이라는 소식도 루마니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에어로는 1단계 성능 개량판인 K9A1보다 더 뛰어난 물건을 곧 시장에 선보일 계획인데요. K9 자주포는 초기형인 K9과 1단계 성능 개량을 거친 K9A1이 함께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행사장에서 K9A2C 제품을 공개했는데요. 기존 A1의 경우 분당 6발을 쏠 수 있었는데 30에서 40%의 화력 강화 효과에 포탄 자동장 전장치를 채택해 최대 발사 속도를 분당 9발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A1 자주포에는 총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으나 A2에는 3명만 탑승해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한 점인데요.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강력한 자주포를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성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디펜스가 사거리를 늘리고 있는 중국 러시아제 자주포에 대항하기 위해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2027년까지 지금의 2배인 80km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이 155mm 사거리 연장탄까지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K9을 위시한 방산 생태계는 당분간 수출 대수와 생산 물량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타국을 압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로부터의 승전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수년 전부터 육군 전력 강화를 위해 향후 GDP 대비 3%까지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만약 K9이 마중물의 역할만 충실히 해준다면 다른 방산 입찰에서도 한국이 낙점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실례로 폴란드는 과거 K2와 K9, FA-50에 이르는 초도 물량 납기 이후 레드백과 천무 등 다수의 한국 방산 무기를 검토하고 있거나 계약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전술했듯이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더불어 나토의 최전선 국가인데다
자국에서 운용하던 T-72-6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상태로 심각한 전력 공백 상황인데 현재 보유한 전차나 장갑차, 보병 전투 장갑차 등도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비슷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것에도 루마니아는 큰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들은 나토와 호환을 할 수 있고 독일산과 비견될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가격 측면 이점이 높습니다. 먼저 루마니아에서는 자주포 외에도 최대 298대 30억 유로 규모의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영국의 CV90이나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후보군으로 꼽고 있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보병 전투 장갑차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찍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자국에서 운용하던 AS90 32문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후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스웨덴산 아처 14대를 임시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인데다 육군 주력으로 운용되는 AS90 116문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기동화력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수출 시장까지 염두에 둘 여건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또한 루마니아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휴대용 유도무기 신군과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도 도입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와 루마니아 방위산업 소식통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하나에어로의 무기 구매 목록에 천무 K-239를 포함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구매 대수는 미정이지만 이미 폴란드가 천무 288문을 구매한 전례가 있어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은 각국의 무기 수입에 있어 가장 큰 고려사항으로 꼽히는데요. 현재 날개도 친 듯 팔리고 있는 한국 방산 무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가 뛰어난 가성비에 이어 해외에서 인정받고 검증받은 무기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이 어렵지 나중엔 입소문이 퍼져 수출이 수출을 부르는 선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성능과 유지보수 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에서까지 그 가치를 증명했고 루마니아 역시 러시아의 침략 야욕에 맞서기 위해 한국산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을 평정한 K9 자주포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입찰 성공을 계기로 한국 방산이 루마니아의 무기 체계까지 석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